남편의 월 수입은 80만 원, 저는 월 수입 42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결혼한 맞벌이 부부로 월5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3월 출산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남편 월 수입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금만 240만 원입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월부닷컴에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은 영상 촬영 및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420만 원, 남편은 세후 80만 원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로 쉬면 월 420만 원 수입은 없어집니다. 앞으로 3달 뒤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생활비, 대출이자 아기 육아까지 생각하면 숨 막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까매집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신혼으로 깨가 쏟아져야 하는 게 맞는데 아이도 바로 생기고 내집 마련도 영 끌하다시피 해서 행복해야 할 이때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세종에 싸게 나온 금매를 잡아서 내집 마련을 했어요. 대출 상환이 부담되긴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월급을 저한테 다 주니 힘들다면서 본인이 직접 본인 월급은 관리하겠다고 말한 이후로 제가 돈 이야기만 하면 남편은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버럭합니다. 남편도 제가 일을 쉬면 본인이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생각 중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는 모습 좋아요. 행복해하고 신나하는 걸 알기에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요.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밤 한숨만 나옵니다. 처음 대출 받았을 당시보다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대출 갚느라 매달 저축하는 금액이 0원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결혼 전 갖고 있는 모 지역 아파트 분양권 입주가 23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더 대출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 됩니다. 누군가가 빚 청산이 가장 빠른 저축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축을 추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분양권을 계속 지키는 게 맞을까요? 지금 실거주 중인 세종 집은 저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껏 지원해 줄수 있는 가정이 되자고 약속했었는데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들 자리 잡아 안정권일 때 저는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고 경력 단절까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구의조합부에서 제 고민을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부딪혀야 할 일들에 포기하지 않고 남편 손꼭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네리님, 저희 부부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저 내용상만 봤을 때는 왠지 남편분에 대한 그런 또 이제 남편분이 좀더더 열심히 하셔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또 이제 그 아내분한테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제 그 남편분한테나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악플을 달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연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악플보다는 좀더 지금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그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악플 쓰면 이제 사연 저희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선플로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다 얘기를 네, 들어봐야죠. 맞아요. 예, 이건 그게 지금 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내분 모르고. 입장에서만 쓴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다가 나중에 머쓱해질 수도 맞아, 있으니까. 맞아. 여러분, 일단, 아, 내가 몰라서 그랬어. 뭐 그렇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일단은 좀 중립기어 박아놓고 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제가 일단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시고요. 가구의 월 소득은 500만 원. 그리고 월 지출도 500만 원. 그리고 그 중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대출 상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금액은 지금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모아놓았던 현금도 집을 사는데 다 쓰셨기 때문에 지금 잔고가 없는 상태예요. 4억 1000만 원 주고 집을 세종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중에 3억 2천 정도가 대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조금 무리하신 것 같아요. 3월에 출산 예정이시고, 3월에 출산을 하시면 아내분이 500만 원의 소득 중에 420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80만 원 가지고 지금 당장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질문을 제가 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나이님, 저희가 지금 지방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 모 도시에 저한테 이제 도시를 알려주셨어요. 그 지역을. 근데 여기는 인구가 20만이 안 되는
수많은 지방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작은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양을 받으셨고, 그것까지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잔금을 치른다고 하면은 그것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도 지금 대출이 거의 뭐 2억 이상, 3억 가까이 대출이 네네네. 있는데, 거기에 대출을 또 얹으니까 너무 겁이 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 소득도 끊기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분양권은 포기해야 된다. 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 분양권이 오를까 떨어질까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분들의 현재 상황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망하니까. 맞아요.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대박을 포기하더라도 망하는 거를 막아야 돼요. 모든 결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투자와 맞아요. 관련된 건. 사업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분양권은 제가 보기에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마피로라도 파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을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요, 저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대출을 반드시 갚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대출 상환을 좀 늦추더라도 돈을 모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갚는 게 나을까요? 요 생각이신데 제가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겨울에 우리 집이 천장 누수가 나고 유리창이 깨지고 막 집에 막 우풍이 막 바람이 막 들어오고 밤에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방 고장나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두 분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년 3월에 태어날 우리 사랑스러운 그 2세 그 2세를 어떻게 해야 잘 예쁘게 그렇게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420만 원의 소득이 끊기면 80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80으로 살 때를 어떻게 준비하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아내분이 출산하시고 복직한 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대출부터 까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상.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출부터 까나가는 겁니다. 왜? 너나이니 그러다 나중에 투자할 기회가 오면 어떡해요? 그때까지 일단 공부하시고요. 그때 기회가 오면 그때 대출을 다시 일부 일으키더라도. 그치. 그 집을 담보로?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은 대출부터 까나가야 된다. 예, 그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뒤의 상황은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너나이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시긴 했는데, 아, 지금 좀 답답하시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 출산휴가를 들어가 버리면 일단, 바로 소득이 끊겨버리니까 지금 네, 남편분께서 소득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걸로는 네네. 지금 대출 주담대 대출도 지금 못 갚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맞아요. 가지고는 그러면 계속 네. 마이너스밖에 날 수 없고 그러다가 또 이제 대출을 제대로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지금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을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지. 알려주셔서 네,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이거 지금 방송 남편분하고도 같이 듣고 계시죠?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권사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네. 괜찮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 우리 참 그때 어려웠는데 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 맞아요. 네, 일단 그 마음을,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큰 방향을 잡았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남편분하고 얘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제가 이것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까먹을까 봐. 남편분이 저는 뭔가 남편분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그럴 분명히. 왜냐면 국권사장님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은 좋은 사람일 테니까. 그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바꿔주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셨어요? 네, 같이 보고 있어요. 아, 네. 일단, 우리 그 남편분한테 제가 그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 마음이 오늘 좀 그지. 만질대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난 그런 거 서로랑. 같았어. 왜냐면, 그럴 리가 없거든. 그냥 여기 비춰지는 거대로만 행동을 한다는 거, 그럴 리가 없거든. 뭔가 이유가 있을 맞아요,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동안 많이 지쳤었고, 힘든 것도 있고, 뭔가 결정이 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짜증이나 화보다도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가지고 그게 많이 그렇지. 미안해요. 근데 인제하면 되지. 그럼, 그럼. 예, 앞으로 같이 살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그 남편분께서 잘 해보겠다. 내가 남편으로,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아빠로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3개월 이후에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제 아내분이랑 우리 남편분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끊긴다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또 우리 아내분도 계약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적어도 현재 수준의 소득까지 내가 만들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와이프가 직장 생활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월 500까지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프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회사를 관두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월 80만 원 정도의 소득, 혹은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100만 원,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장 그 위치를 제가 봤거든요. 차로 1시간 걸리죠. 맞아요. 그죠? 차로 한 시간이 걸리면 내가 일단 길에다 버리는 시간과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만두는 거는 뭐 무슨 남편이 뭐 직장을 그만두냐 막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성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야. 숫자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상 기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 블랙 아니면 화이트, 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다는 거죠.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만 뭐 카페 사장을 하고 싶어. 근데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끊기니까 카페 사장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개인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끊기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징검다리 구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상에서 프리 쪽 일이 적어요? 많죠? 제가 이제 나올 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응. 많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그래요? 이제 연결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치. 근데 크몽이나 이런 데에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을 본인이 잘하시잖아요? 영상을 센스 있게 잘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저녁 때 일을 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본인 월급보다 더 많아지게 만든 다음에 퇴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겹치는 오버랩이 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돌리고 솔직하게 그냥 말할게요. 이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무조건 하겠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내가 될까?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할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영상도 프리로 만져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걸 통해서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만들어졌을 때 나와야 돼요. 지금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예, 예. 뭐 내가 거기서 좀 힘들고 그래도 꾹 참고 그게 싫은 만큼 더 열심히 프리로 그 소득을 늘려야 돼요, 일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로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게 되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 하면서 개인 유튜브를 하세요. 자, 계속 두 개로 번갈아 가면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직장 프리랜서 하다가 여기서 프리를 위로 올리고 그 밑에다 개인 유튜브를 끼워 넣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개인 유튜브가 또 프리를 넘어가면 그때 전업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이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내가 유튜버고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80만 유튜브 채널 되려고 제가 저희 채널이 2020년 8월 13일인가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 1월부터 영상을 찍었었고요. 7월까지 찍은 영상 수십 개를 다 버렸어요. 몇백 시간짜리를. 저도.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기 살기로 하면. 그리고 나는 그 힘이 우리 남편분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 아빠니까. 아빠는 할 수 있거든. 그죠? 그리고 개인 유튜브를 뭘 해도 좋은데, 유튜브 하기 전에 뭐 주피디님 강의 같은 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다만,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대책 없이 회사를 관두고 개인 유튜버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뭔 얘기인지 아시죠? 프리부터 일단 찾으세요, 일감을.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누구한테 일을 맡겨요. 근데 그 사람을 몰라, 온라인에서 만나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일을 줬어요. 근데 마감을 안 지켜, 일단. 그리고 퀄리티 별로야. 신경 써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일을 맡길 거예요, 본인은? 네, 맡기지 않죠. 내가 나한테 이 사람이 이거 영상 하나 만지면 20만 원 준다 그래요. 그래서 20만 원 어치만큼 일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프리랜서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200만 원짜리 영상을 첫 번째 일을 이 사람이 나한테 와, 이 사람 뭐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 시간당 시급으로 따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고 나한테 20만 원 주고 일 맡긴 사람이 200만 원, 2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일을 해서 줘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계속 일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대책 없이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으로 절대로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코크님 좀 바꿔드릴게요. 코크님이 해주실 얘기가 좀 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코크드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뭐 성시경 저리 가라야. 근데 일단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보통 이렇게 아내분이 사연을 보내면 남편분은 이 사연을 듣지도 않거든요. 듣지도 않아. 왜냐면 이제 몰라. 그 보낸 당사자만 되게 막 마음이 급하고 막 불안하고 힘들지, 정작 그 배우자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같이 듣고 있고, 이렇게 또 통화도 직접적으로 하고, 왜냐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가면 솔직히 또 이제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너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제가 또 이제 내용을 이제 사연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 뭐 80만 원 받으시고 뭐 그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좀 염려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두 분이서 소득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 지출을 어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대가 지금 그런 현금 흐름이나 이런 지출의 내역들이 서로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맞죠? 네, 100% 맞으시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100%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진 않으시죠? 네. 네, 근데 이게 이 부분을 털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거를 서로 오픈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 네.
부부가 어찌됐든 한 그 가정의 그런 재정 상태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서로가 어떻게 쓰는지 버는지 그 금액을 서로 알 수가 없다면 아무래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큰 책임감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공개를 안 하시는 부분이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별도의 뭐 갚아야 될 뭐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에 넣어놨는데 그게 뭐 마이너스인 상태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뭐 아니면 다행이고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게 있어도 다 서로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분께서도 물론 그런 걸 오픈했을 때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딱 잡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 숨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를 진짜 뭐 네, 빚이 있든 얼마가 있든 이번에 진짜 확 서로 까서 통장 까고 지출 어떻게 하고 있고 요거 정말 한번 무조건 짚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건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아. 박수! 저기를 산다고 그동안 조금 네. 한두 달 감췄는데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봐봐요. 네. 지금 아내분이 임신하셨잖아요. 그렇죠? 임신하셔가지고 네. 이제 곧 막달이고 그러면 지금 되게 그냥 임신한 것만으로도 지금 아이가 커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몸 상태가 너무 지금 좋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또 이제 고민의 거리가 생기고 또 남편하고는 또 이야기가 좀 뭔가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도 이게 정서적으로도 태교에 있어서도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배려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숨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거를 터놓고 시작을 하셔야지만이 내년에 우리 함께하는 아이를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꼭 이렇게 꼭 해주세요. 아내한테 한마디 해봐요. 아내분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렇게 정말 고민했던 부분을 답도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원래 열심히 살다가 잠깐 쉬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 연말에 딱 어울리는 사이지 않았을까. 아까 너연아이님이 그랬잖아요. 남편분 욕하지 마라. 일단 중립기가 박아놓고 있어라 했을 때 이런 분이셔. 그래, 우리가 모르니까 다 알 수 없잖아. 맞아.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한다니까. 이렇게 또 부드럽고 멋있는 분이시니까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 한 번만 전화 바꿔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국권사랑님. 아까보다 목소리가 좋아졌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남편분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되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응원을 하면서도 이제 저도 이렇게 직면하는 현실이 그렇지. 힘드니까 그치.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연말 선물로 이렇게 월부에 사연이 돼가지고 저희의 상황이 잘 풀릴 수 있게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네.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겠네요. 네, 너무너무너무 다행이네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힘 합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지출 내역 이런 거 다 공개하셨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연말이니까 네, 잘 받아주시고 그래도 네. 안아주시고 어찌됐든 네.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죠?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러면 남편분하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양권 꼭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